아유, 간만에 산책을 왔습니다. 흑곰이가 간만에 이제 공을 차지했어요. 오랜만에. 그래서 이제 은곰과 오리가 쫓고 있죠. 네. 흑곰이 예전에는 천천히 갔잖아요.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요. 요새는 좀 이렇게 공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가지고 절대 뺏기지 않겠다. 그래서 지금 너무 귀엽다. 이 장면 아무리 봐도 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. 웃겨 죽겠어요. 아유, 그리고 참 여러분, 팬더는 아유,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제 진통제 바늘로 그냥 좀 버티고 있는데, 아유, 또 살 빼래요. 살. 근데 강아지 살 빼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?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, 그 와중에 똥 싸는 거 봐. 어떡해. 아유, 너무 웃긴다. 똥 싸면서도 절대, 아이고, 많이도 쌌네. 똥 싸면서도 절대 공을 놓지 않는 이, 우리 흑곰의 정신.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흑곰. 흑곰. 야, 흑곰. 지금 막, 아무리 가봤자, 또 도망가는 뛰는 거. 너무 웃기지 않아, 이거? 어우, 나 너무 웃겨 죽겠어요, 이거. 이 와중에 또 미니미 한번 째려보고. 자, 미니미 안녕. 자, 우리 흑곰이.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도망가봤자, 뭐 다 금방 쫓아오죠. 이 사각의 링에서. 어딜 가겠습니까, 여러분? 그쵸? 아우, 귀여워 죽겠어. 라면 왔다. 여러분, 안녕. 라면이 왔어요.